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요거 하나 때문에 꽂혀서 사버렸습니다. 야, 이게 지금 화면으로 담길지 모르겠는데 압도감이라고 할까요? 사무실에 탈에 쓴 약간 로망의 공간. 친구들이 그냥 복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새로운 데스크 셋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왔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40대 중반에 가구 쪽 일을 하고 있는 네. 자영업자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이요? 네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이 규모가 일단은 간단하게 미리 살펴봤잖아요. 아, 네네.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미리 말씀도 드렸는데 이렇게 네. 세팅을 한 이유가 네. 뭐 얼마 전까지 제가 회사 생활을 거의 뭐 10년 이상을 하면서 네. 원래 대학 생활 할 때도 좀 장비병이 좀 있었었는데 네. 이제 회사 생활 하시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회사에서는 최소한의 장비로 효율을 그쵸. 원하시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좀 목마름이 좀 있었었는데 이제 내 걸 하게 되면서 맥시멀리스트가 되자 좀 그런 주의가 되면서 좀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와, 제가 감히 이 연초지만 약간 단언을 좀 하자면 올해 셋업 중에서는 탑티어이지 않을까 약간 요렇게 약간 조심스레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와,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사실 소개를 더 드리고 싶은데 뒤에 이 제품들 보면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영상이 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체적으로 요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그럼 가정집인 건가요? 아, 이게 아파트형 네. 오피스텔입니다. 제가 코로나 시기에 사무실을 얻다 보니까 네네. 좀 이제 식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 또 제가 평일에는 사무실에서 좀 주거 생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파트 거실을 그냥 사무실처럼 쓰고 계신다고 보시면 사실 여기가 원래는 사무실인 거죠? 네네네네. 아, 거실에다가 이렇게 꾸며두신.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쪽에 기역자로 데스크가 이렇게 꺾여 있는데 메인 데스크가 이제 이쪽인 거죠? 네네. 모니터부터 살펴보면 이건 어떤 제품이죠? 이번에 출시한 55인치고 32인치 4K 두 개가 이제 붙어 있는 더블 UHD 네네. 제품입니다. 그 전에도 이제 울트라 와이드를 계속 썼는데 네. 4K를 한번 본 사람은 그 이전으로 못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듯이 네네. 얘 이전 모델은 DQHD 네네. 이제 화질만 지원됐었는데 이번엔 이제 더블 UHD 모델이 네네. 지원이 돼서 네. 이제 이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게 앞에 앉았을 때 진짜 한눈에 그냥 꽉 차잖아요. 네네네. 한눈에 보기가 어려운 정도인데 여기 옆에 32인치 그러니까요. 예. 32인치를 피벗으로 거기다가 오른쪽에 또 이 제품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얘를 쓰면서 32인치의 모델을 양쪽에 피벗을 해서 세워놓고 이제 쓰다가 얘가 나오면서 얘를 메인으로 쓰고 네네. 이제 얘는 굳이 양쪽에 두면 너무 커지니까 하나만 여기는 좀 업무를 하면서 이제 뭐 카톡 창이라든지 이런 서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32인치를 피벗으로 다는 건 또 어마어마하네. 그럼 32인치를 피벗으로는 어떤 모니터함을 쓰신 거죠? 일반적인 모니터함을 쓰신 건가요? 뒤에 있는 이 모니터함들은 어떤 제품이에요? 그 허머밀러에서 나오는 올린이라는 제품이고요. 굳이 모니터함이 이게 필요하냐고 네. 다들 그러시는데 우선 네네. 양쪽에 이 맥북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같은 올린이고 네. 태블릿도 올린으로 이제 노트북 거치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태블릿 제품도 이제 유압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가벼운 제품을 거치해도 이제 자유롭게 이제 원하는 각도로 할 수 있는 게 장점이라서 유압 방식으로 하게 되면 예. 아무래도 가벼운 거는 휙 올라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 제품도 제가 이제 허머밀러 제품이죠 이것도 우선 제가 체구가 있다 보니까 네. 메쉬로 자판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네. 좀 불편하기도 하고 늘어짐이 생기고 예. 우선 바닥이 메쉬가 소재로 안 되어 있기도 하고 작년 말에 네. 아틀라스사에서 이제 허우밀러나 이제 이런 헤드레스트 제품이 안 나오는데 네. 엠바디 제품이 이번에 드디어 나오게 돼서 같이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약간 편한 느낌이랑은 뭔가 거리감이 있어 보인다 싶은데 근데 의자는 네. 이제 사람 체형마다 다 다르듯이 네네. 직접 다 앉아보고 자기 몸에 맞는 걸 구매를 하셔야 되는 게 개인 기호, 그다음 체형, 그다음 무게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 본인에 맞는 의자를 선택해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를 둘러본 김에 이쪽에 있는 모니터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이죠? 이제 55인치에서 이제 커브드로 되어 있고 LCD 제품의 미니 LED로 로컬 디밍이 좀 매우 잘 되어 있는 데다가 그다음에 OTT 스마트 TV로도 손색이 없고, 그다음 자체 스피커도 웬만한 TV 수준은 커버가 되고, 한번 보여드리자면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와, 요거 하나 때문에 꽂혀서 사버렸습니다. 야, 이게 지금 화면으로 담길지 모르겠는데 압도감이라고 할까요? 저희 딸아이가 세로지캠 같은 걸 보면 정말 대박이다. 좋아한다. 진짜 이거 세로지캠 보면 진짜 난리 나겠네요. 이거는 와, 몰입감이 와, 어마어마하네요. 요거는 이제 반드시 전용 스탠드 있는 거를 사용하는 거죠? 벽걸이나 따로 모니터 하면 절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게 이제 본체인가요? 네네. 여기 지금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본체도 13세대 13900K의 이제 메인보드도 그때 당시에 구입할 때 무조건 끝판왕으로 가자. 그 EATX 폼플렉터에서 이제 아수스 막시무스 보드에 그래픽카드 4090에서 이게 진짜 예쁘네요. 예. 다른 거 이제 1티어 뭐 아수스 제품도 있고 뭐 이제 뭐 슈프룸이라든지 뭐 다른 제품들이 많지만 이 펜에 꽂혀서 그냥 이 제품을 이제 사게 됐고요. 솔직히 케이스는 하이트사에 이제 지금 70까지 나왔던데 60이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제 그때는 요 라이저 케이블을 썼을 때 이제 공기순환이 안 나와가지고 리안리 512 디에보 제품을 사용했는데, 지금 안 그래도 Y70이 그 간섭이 좀 큰 사이즈가 나와서 지금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키보드 제품도 좀 가볼게요. 원래는 제가 레이저 제품을 쓰기 전에는 정말 커세어 바였었는데 소소하게 지금 레이저로 다 세팅을 했는데 근데 이 넘어오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뱀독에 왜 불리게 되셨는지. 키보드 같은 경우에 키감이 조금 더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이 키는 어떤 거예요? 한성 키보드인데 뭐 게임할 때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업무 때문에 이제 오토캐드 제품을 썼는데 단축키 이제 입력을 해서 쓸 때 이제 가끔 사용을 하는 제품입니다. 실제로 업무 보실 때 확실히 있으면 많이 편한가요? 효율이? 자주 쓰는 것들만 입력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쓰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키보드 앞쪽에 이게 대체 뭔가? 누르면은 바람이 나오는 선풍기 제품입니다. 이것도 그냥 미국에서 직구를 한 제품인데 우선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선풍기 제품 쓰는데 소음이 너무 많이 심해가지고 얘도 소음이 좀 센 편이긴 한데 국내에서 2-3만 원대 판매하는 제품보다는 좀 디자인도 그렇고 우선 모터 소음이 조금 덜 하더라고요. 이 제품은 가격대가 어느 정도인가요? 그때 직구할 당시에 개당 한 5-6만 원 정도. 5-6만 원 정도? 그러면 이것도 디자인도 괜찮고 좀 탐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스피커, 이건 삼성 사운드바 S60B라는 제품이고요. 좀 구석에 가려져 있는데 이제 무선 리어 스피커 양쪽에 있고 지금 모니터 뒤에는 무선 우퍼. 지금 진동 때문에 저 올라가 있는 올라가 있는 안 보이는 쪽에 우퍼로 해서 영화를 볼 때나 게임 할 때 돌비 애트모스 기능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있고 없고 차이가 좀 크더라고요. 우퍼가 근데 진짜 있고 없고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변 기기로 조금만 한번 넘어가볼게요. 먼저 여기 노트북 거치대, 요거 근데 사실 좀 궁금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노트북을 거치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저는 태블릿 거치를 해서 쓰고 있는데 추가 옵션을 이제 노트북 거치용을 브라켓을 추가를 하시면 이렇게 노트북 거치용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것도 허먼밀러에서 나온 그럼 만약에 이거 배사홀로 되어 있는 거면 일반 모니터함에도 교체를 해서 그게 되는지까지는 제가 그렇게는 안 써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구조상으로 100mm일 것 같은데 될지 모르겠네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한번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쓰기에 되게 고급져 보이고, 근데 우선 이 브라켓 가격만 15만 원으로 제가 그때 구매를 브라켓 가격만 15만 원. 알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보는데 이게 충전하는 선도 이렇게 밑으로 딱 꽂을 수가 있고 아,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 밑에 있는 아, 요 예. 발받침대인가요, 이거는? 네네. 오, 이거는 어떤 제품이에요? 에르고 휴먼 투입하는 업체에서 판매를 하는 발받침대인데 네네. 처음에 하나만 구매를 했는데 네. 제가 좀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네네. 하나만 쓰니까 너무 바른 자세로 좀 다소곳하게 네, 다소곳 되다 보니까 네네. 그냥 다리 한쪽 한쪽씩 이제 아... 올려서 그냥 편하게 쓰려고 두 개를 쓰게. 이건 뭐 구조상 약간 위아래로 높낮이가 좀 네, 되게 높낮이는 각도 조절은 조절할 수가 있어요. 와, 근데 저 밑에 보는데 소름 끼치는 게 여기 제품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선정리가 아니다, 정말 그냥 막 해놓습니다. 이 정도면 막 해놓은 수준이 아닌데요? 한번 위쪽을 보면은 일단 앞쪽에 허브가 이렇게 많은데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선정리를 빡시게 해놓으면 장비 하나 바꾸려면은 다 풀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저방 같으면은 저기 책상에 있는 멀티탭이 상판 위에 저렇게 있는 거는 옛날엔 못 했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요즘에는 아유 그냥 위에 편하게 쓰는 게 제일이다. 네. 그 다음에 이쪽으로 여기 넘어오면 이제 여기는 거의 뭐 멀티미디어만 좀 즐기는 거의 뭐 OTT용으로 사용을 하고. 근데 지금 제가 이 위치거든요. 한 두 발자국, 한 발자국 반 요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봐도 이 화면이 진짜 압도적이야. 이거를 일반 책상에서 쓰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은 네. 이제 거리가 너무 안 돼서 뒤에 네. 이제 하부 책장 위에다가 네. 그래서 올려놓고 쓰고 진짜 있습니다. 진짜 최소한 1m 이상은 깊이가 되어야만 네네. 앉아서 볼 수는 있겠다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좀 몇 가지 아이템들이 있는데 일단 가장 눈에 띈 거는 예. 흡연은 안 좋지만 이제 이게 6개나 있네요. 근데 하루에 한 번씩 세척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부지런하지 않다 보니까 네. 요일별로 평일엔 하나씩 사용을 하고 주말에 한 번에 몰아서 세척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충전선이 또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아 그게 예 충전. 아 여기 요거 충전하기 위해서 네네네. 여기 가시는 거예요? 요건 마그네틱으로 이렇게 네네네. 충전기가 깔끔하게 되는 거죠. 이게 줄이 지금 4개가 있는데도 이렇게 깔끔하게 되는 거면은 원래는 뭐 케이블 타이나 아니면 그 벨크로 같은 거 그건 감당이 안 돼요. 그렇죠. 매번 풀기가 귀찮으니까. 예. 그다음에 혹시 요 장식은 어떤 건지. 게임 한정판 네. 구매를 했을 때 사은품으로 나왔던 굿즈입니다. 메탈 기어 솔리드라는 게임의 굿즈 제품입니다. 게임 얘기가 나온 김에 혹시 이렇게 완전 사실상 지금 거의 끝판왕이잖아요. 이 정도 급으로는 어떤 게임을 보통 즐기시나요? 사이버펑크. 네. 안 그래도 지금 확장판이 나와서 해봐야지 하고 이제 나오자마자 구매를 했는데 아직 네네. 접속은 못 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소품들도 되게 예쁜 것들이 많은데 요거는 혹시 어떤 건가요? 스타워즈에 나오는 광선검 제품 거치대입니다. 아 세상에. 위에 하나가 더 있고요. 아 여기 또 있는 거군요. 네, 이제 얘는 검 윗부분 레이저 부분이 분리가 안 되는 일체형이고 위에 제품이 이제 분리가 되는 제품. 남들이 보면 똑같은 제품이죠. 그렇죠. 굳이 두 개가 필요했냐고 그러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 메인 셋업 쪽에서 뒤로 돌면은 이 컬렉션이 진짜 할 말이 안 나오거든요. 이게 저는 이런 쪽을 잘 모르는데 모르는 제가 봐도 이건 가격대가 엄청나겠다 이런 느낌이 와요. DC 이제 배트맨 시리즈를 좋아하는데 특히 다크나이트 네. 시리즈를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네. 이쪽은 이제 국내 J&D라는 업체에 있는 제품들이 좀 많고 네. 이제 3분의 1 스케일들 그다음 여기는 이제 홍콩 쪽 그다음 스타워즈 네, 네. 시리즈들이고 여긴 좀 빈 공간들은 J&D 업체에서 아직 배송이 안 된. 아 그래서 미리 이렇게 자리를 맡아. 슈퍼맨이 와야 되고 반지의 제왕 아르웬 그다음에 올드보이의 최민수 형님께서 오셔야 됩니다.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도 그렇고 네네.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일까요? J&D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300 한 초중반 하나예요. 예 하나예. 와. 제가 모르는 제가 봐도 이게 퀄리티가 엄청 좋다는 게 느껴져요. 그냥 예. 이게 보통 얘기를 듣기로는 막 그냥 퀄리티라던가 크기 뭐 한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이제 크기는 사람 이제 1:1 스케일에서 이제 네. 3분의 1로 사이즈를 축소를 시킨 거고요. 네네. 이제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리콘에다가 메이크업을 하듯이 네네. 색상 표현을 한 거고 눈 같은 경우에 유리로 의안을 박아 놓은 제품입니다. 아, 네네. 일단은 머리 헤어 같은 경우에는 다 일일이 식모로 수작업으로 제작을 한 걸로 알고 그런 있어요. 거 디테일들이 이제 추가되면서 점점 네네, 그래서 가격대가 좀 있는
진짜 이런 거 컬렉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눈 돌아가겠네요 여기는. 근데 여기가 또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이쪽으로 또 돌려보면은 이제 제가 또 건담 네. 시리즈들을 좋아해서 네. 이제 위에 같은 경우에는 건담 하자비라는 캐릭터를 네. 좋아하는데 우선 메스 뉴라고 네. 많은 분들이 작년에 많은 시도를 했는데 저도 실패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어쩔 수 없이 좀 많은 피를 주고 네. 리셀러분한테 구매를 했는데 아 구매를 실패하셨던 거예요 처음에 나왔을 때. 근데 똑같은 제품을 두 개를 구매를 한 이유가 아 위아래 아 이게 같은 예 거군요. 예 같은 제품인데 우선 이렇게 이제 풀 전개를 하는 방식으로 DP를 하나를 하고 실제 그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한 장면을 세팅을 꼭 두 가지를 해보고 싶어서 좀 무리를 했습니다. 무리했다는 정도가 제 감이 아예 안 잡혀서요. 어느 정도인 거죠? 정가는 한 200 후반으로 아. 나왔었었는데 네. 제가 실제 구매를 할 때는 450에서 하나는 480 주고 아. 구매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중고 와방이 지금 한 400 중반에서 한 500 초반 정도 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산 이후로는 시세는 그 이후로는 관심이 없어서 와 이거 하나가 좀 연식 있는 약간 중소형차 정도 중고차 아 아니요 그리고 또 여러 공간이 있어서 이쪽 공간도 있어요. 이게 사무실이 맞는 거죠? 아 우선 제가 평일에는 네. 사무실에서 숙식을 또 해결을 하다 보니까 네. 우선 제가 또 영화를 네. 좋아하다 보니까 여기서 TV를 보는데 근데 65인치 OLED TV에 처음에는 사운드바를 좀 저렴하게 시작했다가 이게 점점 업그레이드다 보니까 네. 이제 사운드바만 370을 태워서 근데 이게 요 스탠드라고 할까요? 요게 굉장히 아, 구조가 독특해요. 요거 어떤 제품인지 할까요? 스탠드 같은 경우에 우선 전동식으로 아~ 높낮이가 이제 이렇게 리모컨으로 조절이 되는 제품입니다. 원래는 TV만 거치할 수 있고 네네. 지금 보시면 TV가 이제 누워서 볼 수 있게끔 약간 틸팅이 되어 있는데 네네. 원래 제품은 틸팅이 안 되고요. 틸팅이 되는 브라켓을 또 따로 구입해서 교체를 아~ 하고 커스텀이 또 들어간 거예요? 네네. 이제 사운드바도 이제 거치를 할 수 있게끔 따로 별도 브라켓을 구매하고 이 사운드바를 거치할 수 있도록 금속 업체에다가 네. 이제 부탁을 해서 커스텀을 따로 한 다음에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따로 이게 거치대가 있는 게 아니라 요거를 브라켓을 통해서 위쪽에 있는 거치대에 어떻게 연결을 한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꾸미실 분들은 정보를 많이 요청하실 것 같네요. 와. 침대에서도 모션베드를 써서 네네네. 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냥 CGV 템퍼가 이런 와. 곳을 갈 필요 없이 그러네요 진짜. 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무실의 타르스는 약간 로망의 공간. 친구들이 그냥 복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로 부럽습니다 이거. 와 여기 있는 아 태블릿이요? 이 거치대가 또 좀 궁금하거든요. 아 이건 이제 누워서 네. 사운드바 같은 경우에 별도 리모컨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태블릿도 특히 이제 뭐 로봇 청소기라든지 네. 이제 커튼이나 불 같은 걸 뭐 음성으로도 하기도 하지만 아...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뭐 구글 홈이라든지 태블릿을 그냥 거의 예, 거의 리모컨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야... 이제 뭐 이렇게 사운드바 아 네. 이렇게 조절하는 거군요. 네, 그럼 실제로 누워가지고 이제 얘를 당겨와서 네네네. 이제 컨트롤 하시는 이야 또 이제 안방을 지나서 보면은 또 거실 쪽에도 뭔가 스탑이 돼 있어요. 먼저 여기부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긴 또 어떤 아 여기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신발 같은 것들을 슈케이스에다가 네. 보관을 하고 있는데 우선 여기 위에 같은 경우에 빌리 아일리시라는 가수를 좋아해서 위에 보시면 LP 네. 제품들도 제가 모으고 있고 네. 빌리 아일리시가 나이키하고 협업을 해서 디자인한 제품이라든지 그다음 뭐 나이키의 이제 찰스 바클리 네네. 뭐 저 같은 아재들만 아는 NBA 옛날 선수인데 그 선수가 신고 나왔던 신발 그다음 제가 에어맥스 시리즈도 좋아해서 에어맥스 시리즈라든지 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재들이 좋아하는 근데 이렇게 진열되어 있으면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일단 그러면 근데 이게 네. 슈브제에서 네네네. 안에 있는 잔디도 같이 나오는 건가요? 아 아니요 잔디는 제가 따로 구입을 해서 이제 같이 세팅을 해놓았습니다. 야 디테일이 또 있네요 꾸미는 거. 아, 그리고 여기 이제 작은 방 쪽에 가면은 여긴 아예 이런 컬렉션을 진열하는 용도로만 쓰셨네요. 방 하나는 이렇게 그냥 장식장 보관용으로 쓰고 있는데 와
우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클 조던 뭐 피규어도 있고 네. 에어 조던 데뷔 당시 피규어, 마지막 은퇴 네. 당시 피규어고요. 에어 조던 이제 오지 컬러들만 네네. 넘버 1부터 네. 이제 14까지 좀 오랜 기간 걸쳐서 이제 다 셀렉을 해서 이제 모았습니다. 혹시 오즈 컬러라는 게 어떤 거? 우선 마이클 조던이라는 저 선수가 실제 경기에서 네. 신었던 컬러들입니다. 저 선수가 실제 경기에서 신었냐 안 신었냐에 따라서 같은 뭐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네. 가격 차이가 천차만별로. 그리고 저 왼쪽 편에 있는 제가 또 어렸을 때 슬램덩크를 네. 너무 좋아했고 네. 특히나 작년에 슬램덩크 극장판이 새로 나오기도 했는데 슬램덩크에 나왔던 선수들이 신고 네. 있는 신발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아, 네네네. 위에서부터 서태웅 선수가 신었던 거, 네. 강백호 선수가 신었던 네. 이제 마이클 조던, 이제 조던 1 브레드 네. 컬러, 네. 그 전에 신었던 조던 6 인프라레드, 그 다음에 정대만 선수가 신었던 농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가 안 감독님이 신었던 아디다스. 원래는 아식스인데 네. 여기 권준호 안경 선배가 신었던 일러스트에서만 나왔었던 이제 에어포스고 네. 여기가 산안공고 선수들이 신었던 아식스. 그다음 극장판에서 원래는 리복을 신었었지만 이제 네. 라이센스 문제 때문에 네. 극장판에서는 한나 선배가 이제 리복 대신에 팬이 이 농구화를 신었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컨버스를 네. 신었던 송태섭하고 최치수 농구화는 무조건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에만 이제 있네요. 와 유니폼까지 와. 네. 근데 전 아까 전에 눈에 띄었는데 이건 이렇게 작은 미니어처는 예. 이 피규어하고 그때 같은 컬렉션으로 세트로 나왔었던 제품. 와, 여기 밑에 쪽에 또 이제 마블, 네, 마블 어벤져스 시리즈, 뭐 체인소맨, 또 패트레이버, 그다음 뭐 진격 의거인, 마크로스, 카우보이 비바. 뭐 요즘 친구들이 아는 것도 있고 네네. 아직 저 같은 아재들만 아는 것도 있고요. 제가 이런 줄 아예 몰라서 이 정도면은 이제 꽤나 반기를 끼실 것 같은 이 마니아층에서도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저보다 더 하시는 분 훨씬 많고요. 그냥 저는 감탄밖에 할 수가 없네요. 그럼 오늘 이렇게 좀 데스크 셋업이랑 이제 취미 공간 같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 우선 뭐 저보다 더 잘 세팅해놓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장비 세팅 가지고 나와도 될지는 네. 잘 모르겠지만 좋게 잘 봐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